2022년 추석 연휴입니다. 오늘서부터 추석 연휴로 시작되었습니다. 맛있는 거 해 먹으면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. 그리고 늘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많이 해서 음식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정다운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녹두 부침개도 해 먹고 동태전도 해 먹고 야채전도 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해서 그렇게 음식 송편도 많이 많이 만들어서 풍성한 중추절이 되세요. 많이 드시는 게 남는 거입니다. 녹두 빈대떡 부치는 중입니다. 녹두를 한 대를 탔다. 타서 물에다가 담갔다가 껍질 다 벗겨내고 그리고 갈았다. 그리고 가진 양념 해서, 가진 양념이라 그래야 고기 다지고, 고기랑, 다진 고기랑, 마늘도 넣고, 여기다가 숙주나물, 파, 고추, 부추, 가진 양념 잘게 썰어 놓고, 그리고 부치고 있다. 잘 되는 것 같다.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맛있겠죠. 녹두만 갈았습니다. 딴 거는 아무것도 안 넣고 녹두만 갈아가지고 부치고 있습니다. 이거 나중에 찌개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. 녹두 빈대떡은 원래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. 그래서 부치면서 인증샷 셀컷 찍고 맛있게 보이죠? 맛있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맛을 봤는데 맛있어요. 인증샷 끝! 녹두 부침입니다. 집에서 직접 부쳐 먹으면은 맛있긴 맛있어요. 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. 인사는 따로 못 드리고요.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,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.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. 영상 끝. 행복하고 기쁜 날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엘리사벳.